네가 남자친구냐고. 우리 아우리 전부다 알던 동생이라 그래. 우리 누나 완전 누나. 친누나 같은 분. 누나 만나기 너무 힘들어요. 연예인급 스케줄이기 때문에 연락도 못해. 누님 혹시 통화도 되시나요? 완전 웃겼어. 오늘은 살에서 뒹굴뒹굴 그리는 날입니다. 이런 날 있잖아요. 왠지 그냥 뒹굴거리고 싶은 날. 바로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비가 오니까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차에서 맛있는 거 먹고 먹방에 이런 게 바로 힐링인 것 같아요. 너무 잔인해요. 왜 내가 출근하는데 눈이 온 거야 밤에. 어제 눈이 안 오고 어제도 눈이 안 어느새 눈이 되었어요. 눈 많이 오네 진짜. 응, 진짜 눈이 오네. 차 색깔 진짜 이쁘다. 나중에 중고로 팔 때 흰색이 제일 낫다더라고. 맞아요, 흰색 검은색. 근데 상관없어. 응. 근데 내가 탈 거나 그런 데 신경 안 써. 색깔이 이쁜 색깔이야. 빗소리가 정말 듣기 좋습니다. 분위기 있다. 상가에 맺히는 빗방울 정말 운치 있고 좋습니다. 오늘 분위기에 맞게 맥주 한잔 하기 정말 딱 좋은 날씨입니다. 비도 내리고 딱 술 한잔 하기에 너무 좋은 날씨예요. 누리말이 국악과 치풍 7가지를 보내주셨는데요. 누리말이 카사바 칩하고 고구마 칩, 그다음에 누리말이 고구마 스틱, 자색 고구마. 자색 고구마 칩 흥하지 않은데 자색 고구마 칩도 주셨고요. 그리고 바나나 칩, 바나나 칩하고 찹쌀 다시마 부각하고 찹쌀 김부각 이렇게 일곱 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고 캠핑이나 차박시 간식으로도 좋고 술안주에도 좋아요. 비도 오고 분위기 좋은데 맥주를 한 캔 마시면서 우리 입맛에 잘 맞을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뭘 먹을까 우리? 카사바. 카사바 칩을 먼저 예. 먹어볼까요? 카사바 칩을 비가 따와서 분위기 좋다. 마침 너도 시간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좋은데? 불러주셔서 자. 겁나게 달려왔습니다. 자 우리 조금씩 이렇게 나고 맛을 한번 보자고. 있다. 이게 카사바 칩이라는 건데 자 카사바 칩 그리고 고구마 스틱. 와 고구마 종류가 세 가지래요. 나는 카사바 칩이라는 걸 처음 들어봐. 감자랑 비슷해요. 아, 난 왜 이걸 못 먹어봤지 그동안에? 고구마. 아, 이거 고구마 칩. 휴게소에서 킬링. 이거 간식거리 주점인데. 이렇게 일단 우리가 한 번씩. 고구마 칩인데 얘는 오렌지색 고구마 칩이래. 특이하다. 오렌지색 고구마. 오, 진짜 그러네. 야, 너무 맛있겠다. 이게 이런 칩이 고구마면 고구마 그 자체잖아. 뭐 다른 그쵸. 게 첨가한 게 아니잖아. 뭐 이렇게 밀가루 섞어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자색 고구마 칩. 자색 고구마는 이렇게 색깔이 이쁘다. 자색이라서 안토시안 성분이 있대. 안토시안이 우리 몸에 참 좋잖아. 이게 색깔이 그러니까 가운데 놓을까? 네, 가운데. 빨갛게? 아름답다. 와, 색깔 이쁘다. 자색 고구마 칩. 그 다음에 바나나 칩. 바나나 향이 뜯기도 전에 바나나 향이 나는 것 같다. 바나나 칩. 달달한 바나나 칩까지. 바나나 칩. 마른 안주 세트인데, 이거. 이게 오늘 같이 맥주 마실 때 너무 좋아. 다시마 부각. 부각도 좋지 않아. 우리나라다가 이게 찹쌀 가루를 입혀서 튀겨낸. 고소하게. 청정 다시마와 찹쌀풀로 만들어낸 프리미엄 찹쌀 다시마 부각. 이거 엄청 고소할 것 같지 않니? 네. 나 이거 부각 종류 되게 좋아하거든. 아유, 앞반찬이죠, 이게. 부각. 일단 이게 내놓고 이게 오늘 다 먹어쳐야 돼. 찹쌀 김부각입니다. 깊은 맛의 육수를 깊은 맛의 육수와 찹쌀풀로 만들어낸 맛과 영양이 가득한 김스낵 찹쌀 김부각. 오 맛있겠다. 나 이런 게 더 좋아. 누리바리 부각과 칩 세트입니다.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네켄을 오랜만에 샀습니다. 그동안 딴 거 좀 먹어보다가 하이네켄 진호하고 이렇게 한 캔씩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돌아갔어. 돌아가. 엔지. 짠. 아우 반갑다. 반갑습니다. 초대도 해주시고. 아우 진짜 그때 거진 해변에서 보고 12일 이거 오늘 며칠이니? 오늘이요 22일. 한 10일 만에 보네. 10일 만에 진호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오늘 바쁘신데. 내가 전화했는데 어떻게 시간이 딱 됐네. 잘 먹겠습니다. 좋다야. 이거 먹어볼게. 자 이제 먹어볼까? 네. 자 이거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부각. 저도 카사바 칩을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고소하고 맛있다. 나도 카사바 칩 한 번도 안 먹어봐서. 맛있네. 감자 칩하고는 좀 맛이 달라요. 감자 같은 스타일인데. 되게 맛은? 바삭해. 되게 맛은? 맛 괜찮죠 카사바. 특이하다. 네 맛있어요. 맛있네. 감자 칩하고는 달라. 느끼한 느낌도 없고. 누리발의 칩 진짜 고소하고 맛있다. 이게 자색 고구마 이거 한번 먹어볼까? 아 다시마칩. 다시마칩입니다. 김부각. 진짜 괜찮지 않니? 이게 요새 우리 과자 스낵 이런 거 과자가 몸에 안 좋다잖아. 칩이 좋아요. 칩이. 칩이 진짜 좋고 건강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진짜. 이거 진짜 괜찮아요. 이거 캠핑이나 차박식 어린이들 간식 집에서 우리 심심할 때 이거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괜찮다. 짠. 애들이 떠들어서 시끄럽다. 한 봉다리씩 주어주면 조용하겠네. 진짜 내가 과자를 참 좋아해. 근데 나는 입이 심심해. 그래서 집에 과자를 하나 사놓잖아. 우리 아들보다 내가 더 잘 먹는다. 근데 먹으면서도 항상 죄책감이 들어. 내 몸에 너무 학대하는 것 같은데. 너무 짜. 기름지고 유탕처리 식품 많잖아. 기름은 둘째치고 너무 짜요. 칩과 스낵 이런 부각 종류는 진짜 건강한 건강한 간식이에요. 너무 괜찮다. 우리 이거 너무 맛있어서 다 먹어야 돼. 다시마 부각 종류. 김부각. 이게 다시마지? 네, 이게 다시마고. 다시마는 안 먹어. 빈통은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거. 유튜브는 안 올리고 그냥. 네가 남자친구냐고. 우리 아 어릴 때부터 알던 동생이랄. 우리 누나 완전 누나. 큰 누나 같은 분. 그러니까 관심이 다 많나 봐 이게 다들. 누나 만나기 너무 힘들어요. 연예인급 스케줄이기 때문에 연락도 못해. 누님 혹시 통화 되시나요? 완전 웃겼어. 우리 누나가 엄청 바빠요 요즘에. 나도 바빠니까. 일이 많아가지고. 야 이렇게 바쁜 와중에 이렇게 바쁜데 집에 있어도 하기 싫지. 집에서 노는 애들도 하기 쉽지 않잖아. 우리 영상 찍고 편집하고. 근데 일 다니면서 일 다니 시간 내가지고 틈틈이 하자니 얼마나. 저 요번에 거제도 갔다 온 거 6분 40초짜리 영상 만드는데 7시간 들어갔어요. 그래. 얼마나 영상 편집 노가다인데. 그러니까. 진짜 맛있다. 이게 별거 아니잖아, 솔직히. 별거 아닌데도 아깝지. 별거 아닌데 네. 좀 참 이 사람들은 별거 아닌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요. 생각하더라. 우리는 되게 사소한 게 중요해. 사소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런 거 예민해. 영종대가 3,200원, 쟤는 5,500원인가? 이젠데 이거야? 예, 영종대교는 3천 얼마야? 나 영종대교 건널 일이 별로 없잖아. 영종대교가 비쌌는데 내린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좀 싸, 3,200원. 야, 인천대교도 내린단 말인데 아직 안 내렸네. 저것들은 아직 내린단 말인데. 비싼데. 왜냐면 인천대교가 늦게 생겼지. 영종대교가 먼저 생겼으니까. 네. 아직 안 내린 거야. 좀 더. 그리고 뽑아야지. 그리고 저쪽 섬에 또 연결된 다리를 만드는 것 같더라고. 뭔 다리인지 모르겠다. 연육도 같은 비슷하게. 그쵸. 청라하고 청라에서 바로 이렇게 오게끔.
영종대교는 비싸니까. 아, 그 민자다리. 어, 아, 그 저 청라 쪽에서 무료, 무료로 한다는. 청라 쪽에서 이렇게 올 수 있겠군. 예. 그것이 문제 있겠어. 그게 좀 저야지 좀 영종도 올 때 좀 편안하게 공짜로. 비도 오고 너무 좋다. 너는 거기 의정부 쪽에 눈 왔었니? 예, 눈이 막 쏟아져. 야, 인천은 무슨 눈은 그냥 비만 왔다. 아, 여기도 눈 좀 펑펑 왔으면 좋겠다. 인천에 왜 이렇게 눈이 안 오는 거야? 작년에 눈 겁나 왔잖아, 여기. 작년에는 왔긴 왔지. 야, 겁나게 왔잖아. 눈 왔어, 여기 못 왔어, 오늘. 네, 이 자다니는 길은야. 잘 되지. 뭐, 이 강원도 상관도 아니고, 무슨, 여기, 아이고, 약한 모습 보이면서 누나, 어디? 여기 해줄 것 같아요? 여기 안 해줘. 뭘 안 해줘? 아니, 저 위에 고속도로는 해주는데, 여기 들어오는 진입로 이런 거는 재산 안 해준다고. 아, 그래? 여기 제일 후순이야. 여기 돈으로 진입로가 얼마나 된다고? 아이고. 짱! 농담이지. 아들 군대 가가지고 나온 거야? 아니, 휴가 나온 거야? 아니야. 휴가가 아니라, 아니, 부대 내에 있는 거야. 오늘 사격 나간다고 해서 왔는데, 아, 그래서 눈이 많이 와서 사격은 못하고, 어제부터 놀고 있다고. 오늘은 그냥 인스턴트 커피를 한번 먹어보려고요. 이거 우리 딸이 여행을 사온 건데 한번 먹어보려고. 잘 드려요? 아니요. 이거 집에서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완전 가루 커피네. 이 컵 하나 있는 거 내가 여기다 넣어놨나? 컵 두 개 있었는데. 그 자리가 왜 복잡해. 커피 향 좋다. 가루 커피가 이제 액체 커피 같아. 너무 고와서. 블랙. 어, 커피 향은 괜찮지 일단. 네. 향이 되게 고소하네. 얘는 한번 쓱 닦으래. 먹어봐. 네. 잘 마시겠습니다. 짠이야. 원샷. 커드 혀대이라고. 입천장 다 까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것 같아? 근데도 괜찮지. 살짝 연하긴 한데. 아, 물을 너무 많이 붓나? 아, 독특하네 향이. 괜찮은데요? 원샷. 아, 이게 작으면서 푸짐한 향포기가 좋지. 음식도래. 녹아. 근데다 좀 많이 먹게 된다니까요. 네. 밥그릇이 크면은 살쪄. 그래, 지금 졸려야 된다. 이게 타박하면서 살찌 먹고 사 안에서 있다가 집에서 이렇게 안 먹지. 입이 심심하잖아. 커피 한 모금. 어, 비가 어느새 눈이 되었어요. 진우는 내일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집에 가고 저는 이렇게 혼자 남았습니다. 다시 바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연히 또 시간이 된다고 해서 맛있는 순댓국과 돼지국밥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먹으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불렀는데 마침 시간이 돼서 와주어서 고마웠어요. 이렇게 언제든 부담없이 부를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어, 동생이자 친구.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부담 없이 언제든 연락해서 시간이 맞으면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거 왜 조명이 꺼지지? 어, 이거 배터리가 다 됐나 보다. 배터리가 다 됐네. 이게 꺼졌더니 조명이 분위기가 좀 약간 좀 어두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로즈마리님이 선물해 주신 이거 이제 이거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다시.
오늘은 밖에 비도 차에서 뒹굴뒹굴 거리는 날입니다. 이런 날 있잖아요. 왠지 그냥 뒹굴거리고 싶은 날. 바로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비가 오니까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암튼 차에서 맛있는 거 먹고 먹방에 이런 게 바로 힐링인 것 같아요. 딱히 뭐 정해진 뭘 하지 않고 그냥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 누워있는 게 편하다. 내일 또 일찍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은 출근하는 날 하기 때문에 편하게, 최대한 편하게 쉬겠습니다. 세상에, 자고 일어났더니 밖에 눈이 왔어요. 더니 세상에 밤새 눈이 내렸어. 어머, 내가 세상에 어쩜 이럴 수가 있지?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안 잤거든요. 12시 넘어 잤는데 그때까지 눈이 이렇게 안 왔었는데. 세상에, 선물 같은 아침이에요. 눈이 엄청 왔는데. 와, 대박. 이 오늘 출근해야 되는데 지금 어떡하지? 세상에, 이렇게 눈이 오면 나는 이제 가야 되는데 어쩌라고. 와, 어떡해. 와, 눈 진짜 많이 왔다. 제가 어제 밤 늦게까지 거의 1시 넘어서 잤는데 그때까지도 이렇게 눈이 안 왔거든요. 그냥 가랑비처럼 이렇게 오더니 세상에, 새벽녘에 비가 눈이 엄청 왔나 봐요. 아, 출근해야 되는데 심란하네. 아, 사이드미러에 눈 쌓인 거 봐요. 오, 이렇게 많이 왔어? 아니, 밤새 소리 없이 이렇게 눈이 오다니. 나 출근해야 되는데 어떡해. 어제 눈이 좀 이리 오지. 아, 이거 눈이 푹 들어갈 것 같은데. 어머, 어떡해. 와, 아무도 딛지 않는. 어머, 와, 대박. 눈이 완전. 와, 와, 어마어마하다. 세상에. 어떻게 밤새게 눈이 왔어? 어떡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세상에. 출근해야 되는 게 너무 아쉬워요. 너무 잔인해요. 왜 내가 출근하는데 눈이 온 거야, 밤에. 어제 눈이 안 오고.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와, 눈이 이렇게 쌓였어. 아, 어떡해. 어제 새벽녘에, 제가 어제 밤 12시 넘어가서 잠을 안 잤거든요. 거의 1시쯤 잠들었는데 그때까지도 이렇게 눈이 안 왔었어. 그냥 비만 가랑비같이 오더니, 아, 그랬는데 지금 4, 5일 났더니 온 세상이 눈천지예요. 이걸 두고 일을 가야 된다 생각하니 너무너무 아쉬워요. 아, 그래도 이렇게 눈을 봤으니 너무 좋다. 정말 순백의 소란. 아, 어쨌거나 여기서 오늘 또 1박 잘하고 갑니다. 아,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곳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1km 영종IC에서 영종IC 인천대교 방면 오른쪽 인천대교 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세요.